자로문 문사행 저라고 읽어요. 문사행저이감 제발유 부형이 제한이 여지하기 문사행지리옴 여묘의문 문사행저이감 제발 문사행지니란 공서화활 유야의문 문사행전을 제발 유부형제라 하시고 구야의문 문사행전은 제발 문사행지라 하시니 적야의 호카야 간문하노이다. 제발 구야는 퇴고로 진지하고 유야는 겸인구로 퇴지호람 겸인은 위승이냐람 장경부활 문의의 고탕용위람 연이나 유부형이 제즉 유불가득이 전자님 약불 분명히 행즉 반상어의의람 자로는 유문이요 미지 등행하여서 유공유문즉 어소탕 위에 불환기 불릉위요 특환미지지의 호화이 어수당 품명자의 유퀄이란 약연구지 작품은 실지약하니 불환기 불품명야옵 환기 어수당 위에 춘순 외축이 미지불용이람 성인이 일진지하고 일퇴지하시니 소이 약지여 의리지 중하야 이사지 무과 불급지 환야란 이게 바로 그 공자님의 교육 방식인데요. 1대1 교육이에요. 이게 수준별 교육이에요. 개별 교육이고, 자, 보세요. 자로 문 문사 행저 있다. 자로는 공자님 제자 중에 가장 용감한 제자예요. 뭐가 용감하냐면 공자님한테 하나 배우면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천을 다 못했는데 또 좋은 말을 들을까봐 걱정하던 사람이야. 그 정도로 하여튼 배운 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자로가 공자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문사행저이까. 들을 문자잖아요. 들은 것을 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것을 즉시 바로 시행해야 됩니까? 이제 공자님 답변이 그래요. 제발 유부형이제하니 여지하기 문사행질이요. 야, 너 집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듣는 즉즉 듣는 족족 다
다 실천할 수 있단 말이냐? 다 행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로야, 듣는 대로 다 행해야지는 말아라. 그 말이잖아. 그런데 또 그 질문 끝에 옆에 앉아있던 여묘가, 선생님, 문사행자일까? 질문하기를, 들은 대로 다 실행해야 됩니까? 근데 이 여묘라는 사람 항상 성품이 미적미적하고 요리재고 조리재고 이럴까 저럴까 늘 그런 사람이거든. 과단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공자 답변이 제왈 문사행진이라. 그래, 듣는 대로 행해야 되느니라. 똑같은 질문에 한 제자한테는 어떻게든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 형제에 계신데 듣는 대로 그냥 하고, 어떤 제자는 또 그래, 듣는 대로 바로 실천하도록 해라. 그러냐 이거야. 근데 그 옆에 공소화라는 제자가 나란히 같이 앉아있었는데 자기는 이 질문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답이 두 사람한테 다르게 해주시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공소화가 말하기를, 유야, 문사 행전을 유는 자로 이름이잖아요. 자로가 묻기를 듣는 대로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묻건을, 제왈 유 부형제라 하시고 선생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부형이 계시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 구야는 연구지요. 구야가 연구가 문사행저라는 말을 질문했을 때 선생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듣는 대로 들은 것을 즉시 행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 척이야, 척은 공서화 이름이죠. 공서적이니까. 제가 혹하야, 이게 이런 건지 저런 건지 이건 답이 잘 안 보여서 감문하노이다, 감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답변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제왈 구야는 퇴고로 진지하고, 염구는 항상 이 사람이 그 진취적이지 못하고 퇴고적인 사람이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물러서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진지, 앞으로 나가도록 격려해 준 말이고, 유야는 겸인구로, 이 자로는 사람을 뭐 두 사람, 두 갑절, 세 갑절 남보다 훨씬 능가해, 실천력이. 그러다 보니까 퇴지, 너무 나서다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좀 물러가게끔 해준 거다. 딱 중용의 도를 맞춰서 부족한 사람은 끌어주고 지나친 사람은 좀 이렇게 억제를 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준 답변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답변을 지금 하면 편애한다고 한다니까요. 편애한다고 한다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답을 해주면, 똑같은 질문에 이거 하면 왜 답이 틀리냐고 하고 편애한다고 그러지. 그 사람이 네 수준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왜 저를 또 깐보냐고 말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억제를 하려고 하면 왜 쟤는 이렇게 끌어주면서 저는 억지합니까? 이러잖아. 편애지, 편애.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는 이 공소화라든지, 이 가르침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노노에 기재한 이 후배 제자들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지. 그죠? 겸인은, 여기 겸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겸한다는 뜻이니까 승인이에요. 승자는 나을 승, 이길 승, 감당할 승,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인 거죠. 장경부왈 문의의 고당용이라. 문의라는 것은 의, 오를 의자가 사지의예요. 일처리할 때 마땅한 것이 의요, 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문의잖아요. 그거 들었을 적에 고당용이요, 참으로 마땅히 용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유 부형이 제즉 집에 부모님과 형제가 있게 되면 유 불가득이 전자예요. 유 불가득이 전자. 여기 불가득이 전자라는 말은 지멋대로 할 수
하지 못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냥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불분명히 행즉 분명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분명이라고 해석을 하십시오. 만약에 부모님께 부모나 형제한테 말을 하지 않고서 실행하다 보면 반상어의요 도리어 의의 그 상 의의를 상하게 돼 의에 맞지 않은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로는 유문코 미지 능행하여서 유공 유문즉 자로라는 사람은 평소에 어땠냐면 유문 공자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미지 능행하여서 미지니까 아직 행하지 못하고서 유공 유문 또 그 말 좋은 말씀을 들을까봐 걱정했던 사람이요. 듣는 즉즉 실천하고 그걸 실천하기 전에 또 좋은 말씀을 배울까봐 걱정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당위에 마땅히 해야 될 바에 있어서 불안기 불능불이에요. 귀 자로 같은 사람은 그가 하지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어쨌든 이 사람한테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딱 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다만 특자가 다만 특자예요. 다만 환 위지지의 위지지의라는 것은 하려고 하는 뜻이 혹 과히 혹은 지나쳐서 소당 분명자에 마땅히 부모 부형님께 분명을 해야 되는 일에도 유권리 빠트림이 있을까 걱정될 뿐이요. 자르는 부모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들으면 그게 옳다고 하냐 그냥 할 사람이 어쨌든 조절적으로 그냥 밀어붙일 사람이 이 사람의 걱정은 뭐냐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봐가 걱정이 되는 거야. 실천 못하는 게 걱정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 형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네 마음대로 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약 염구지 작품은 염구의 작품 같은 것은 그러니까 염구 같은 이의 염구의 작품을 한번 불러치면 실지 약하니 염구의 작품은 유약해 유약하다는 것은 과감이 과감성이 떨어지는 거고 미적거리는 거잖아요, 그죠? 유약하니 불환기 불분명냐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라고 그 말은 부형님께 반드시 구할 사람이요. 그러나 환기어 소당위자의 준순 위축이 위지 불용이요. 근데 이 연구 같은 일은 뭐가 걱정이 되냐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에 준순은 이게 머뭇거릴 준자고 순자도 이게 순방이라서 계속 도는 거잖아요. 머뭇거리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 돌고 외축 뭐 저게 잘못 뛰면 어떨까 하게 두려워하고 축자니 오므라들 축자니까 쭉 피고서 하지 못해 늘 망설이고 미적거리고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미지불용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용감하게 하지 못할 것이 걱정될 뿐이야.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나치게 행동으로 너무 잘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고해야 될 일을 고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여기 자로한테는 부형이 계시니 어찌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답변을 하셨고 염구 같은 이는 부모님께 고하는 것은 안 일러줘도 다 하는 일이야. 근데 자기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머뭇거리고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로움을 들었을 때 너는 즉시 행하도록 해라.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일진지하고 일퇴지하시니 성인께서, 공자께서 한 사람한테는 진출하게 나가게끔 해주셨고 한 사람은 퇴지, 물러서게 해주셨으니 소위 약지여 의리리 중하여 그것이 의리의 중, 의리지 중이라는 것은 의리에 맞는 것을 요약해서
이 사지 무과 불급지 환자라 그 듣는 제자들로 하여금 지나침과 모자람이 있는 걱정을 없애 주신 거야. 그러니까 지나친 사람한테는 중도로 가려면 좀 억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 부족한 사람은 끌어줘야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군자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